매일의 건강 닥터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척추 건강 해결사 장한진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진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센터장님, 이 고령화와 함께 척추 네. 질환의 문제가 있는 분, 척추 질환이 생기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병원에 가기가 좀 꺼려집니다. 그 이유가 여전히 수술이나 시술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많이 부담 가지. 여러 병원을 이제 옮겨 다니시는 이유도 아마 그 수술적인 측면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네. 외래 오시는 환자분들 보면 이제 수술 얘기가 나오면 아 일단 거부감을 느끼시고 무서워하시고요. 네, 무서워하시고. 예. 이렇게 잠깐 보면 네. 허리 척추에 관계돼서 부담스러워하시는 게 수술이죠. 수술은 의료인, 의료진 저마저도 무서워하는. 무섭다기보단 일단 약간은 신중하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럼. 실제로 이제 척추 관련해서 통증이 생기는 환자의 중에 한 10% 정도만이 이제 수술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해야 됩니다.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산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대한민국 내에 한 4천만 정도 인구 중에 네. 약 10% 정도 아픈 사람이 한 400만 정도 되고요. 그중에 수술이 필요한 사람이 한 40만 정도 되는 거죠. 숫자는 작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최대한 수술을 레코멘드하는 의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해야 되면 해야 된다라는.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부터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뭐 환자분들 대부분 다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네. 마비가 생겨서 못 걷는 상황 되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됩니다. 마비 너무 무서운데요. 네. 네. 첫 번째 얘기 카테고리는 뭐냐면 응급 상황이에요. 척추 손상에 의해서 마비 증후군이 생긴 것. 마미 증후군이라고 네. 하죠.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척추 신경에 대해서 수술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원칙이냐면 환자가 일상생활을 복귀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네. 근데 극심한 마비가 생기게 돼서 방광이나 항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저희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죠. 걷는다 하더라도 항문이나 방광 기능을 소실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은 응급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환자분들이 다 동의가 됩니다. 두 번째로 점진적인 마비가 생기든 네. 급격한 마비가 생겨서 사지마개가 생겨서 잘 못 움직이는 상태 같으면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세요. 그래서 수술을 언제 해야 되는지 위에 세 개는 환자분들이 동의를 합니다. 맨 마지막은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비수술 치료 2, 3개월 후에도 통증 등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됩니다. 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이유는 급성기 통증들은 한 달 내에 있는 통증들은 약물 치료나 다른 치료를 통해서 개선이 가능하다면 장기적인 통증인 2, 3개월짜리 되는 통증들은 만성 통증으로 바뀌어서 신경의 성격이 바뀌어가지고 수술적 치료를 해도 약물 치료를 해도 그 뒤에는 효과들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로 계속 저리고 시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이런 경우는 그 기간을 얼마나 줄여주냐가 의료진에 대한 의료진이 해야 되는 역할이고요. 환자분들도 선택할 때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적극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동의가 잘 안 돼서 여러 군데 있는 병원들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어느 의료진이 잘한다 그래서 글로 갔다가 저는 수술해야 되는 환자는 수술해야 된다고 얘기 드린 마지막 카테고리는 환자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비용도 네. 비용대로 많이 부담을 하셨을 텐데 비수술 치료 2, 3개월 후에도 통증이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척추 수술이나 시술 후에 이제 계속 아프거나 오히려 통증이 수술이나 시술 전보다 더 심해졌다라고 호소하신 분들이 저희 전화 상담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을 봤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또 왜 그런 걸까요? 이게 다음 슬라이드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네. 척추 수술 후에 통증 증후군이 발생하는 빈도를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술을 했는데 허리 통증이 계속 더 진행을 한다? 아니면 뭐 수술과 관련해서 있던 다리 저림증이나 시림증으로 바뀌었다. 아까 만성 통증도 얘기하는 건데 네. 수술을 통해서 발생한 모든 통증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그게 빈도가 10%에서 40% 매우 높다고 나와 있지만 이거는 수술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통증들이라고 얘기를 드렸지 네. 사실은 목표 증상을 줄여있는 방법의 수술적인 치료는 성공률이 높은 편이에요. 아, 그러나 예. 통증 증후군 발생 빈도 자체가 디스크 수술에서는 20%, 협착증에서는 30%,
유압술을 하면 40%가 생긴다고 합니다. 네. 이유는 척추 질환에 대한 오인, 그 병이 무슨 병이냐에 대한 생각이 잘못돼서 내지는 오해하셔서 생긴 문제인데요. 척추 질환은 유전적인 소인으로 인해서 그 관절 자체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몸무게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로 관절에 부하가 계속 주어지고 무리가 되는 거죠. 연세가 들어가는, 흔히 말하는 이제 그 평균 수명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측정하지 못했던 나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평균 나이가 되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네. 직업적인 소인도 물론 포함됩니다. 척추질환은 다인자성으로 생기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척추치료의 목표는 관리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목표입니다. 운동을 하시든 일상생활을 하시든 관리가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드리는 거지 저희가 제로로 만들어드릴 수는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의 통증으로 이제 만들어주시는 게 그게 이제 척추 수술과 시술의 목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통증을 아예 없애는 건 좀 사실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예. 많기도 많고요, 관절 자체가. 이제 관절이 한두 개가 있는 경우는 바꾸면 됩니다. 그쵸. 흔히 말하는 무릎 관절이나 어깨 관절이든. 근데 척추 관절은 몸 안에 33개의 관절이 있어요. 그걸 다 연결돼 있고, 네, 다 연결돼 예. 있고 그걸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관리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저희 치료의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를 또 바르게 이해하시고 접근하신다면 훨씬 더 이제 만족도가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또 수술이 무서운 이유가요. 수술 후에 뒤따르는 합병증이에요. 그래서 이런 합병증을 좀 줄일 수 있는 수술이 있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좀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뭐 의사들한테도 이제 도전이죠. 합병증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그쵸. 그 얘기는 이제 요 그림을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설명은 안 드렸지만 합병증이나 그런 통증이나 발생하는 빈도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결론적인 얘기는 감염 그리고 정상 조직을 얼마나 건디냐, 흔히 말하는 손상을 주냐 얘기 부분이죠. 그런 손상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도전이고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개발된 거는 이 방법입니다. 현재 보시는 사진에서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두 개의 구멍을 통해서 하는 수술입니다. 아, 구멍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예요? 네. 한쪽은 내시경, 한쪽은 수술하는 기구가 들어가서 요 안에서 네. 작업을 진행하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공기 중에서 노출하지 않기 때문에 물 안에서 작업을 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균이 안 들어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조직 손상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네. 물론 시술자에게 있어서는 이런 방법이 더 유익하다는 건 익숙한 수술 방법이라는 거죠. 옛날부터 사용했던 방법들을 컨셉만 바꿔서 나타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현재로는 이 방법을 하면서 제일 좋아지는 부분은 감염률을 줄여서 어떻게든 통증이나 합병증의 비율을 낮추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합병증을 줄여줄 수 있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장한진 센터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척추를 바로 세우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본인과 관련된 본인의 척추 질환과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치료 과정이 조금 궁금해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한번 더 들어볼게요. 네, 이거는 저 의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초반에 교육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네. 뭐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교육할 때 쓰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네. 절개 부위라고 저희가 얘기 드렸던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병이 있는 병변 부위에 뭐 보는 내시경이 삽입하는 부위가 있고요. 그리고 수술 기구가 들어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두 개 구멍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리얼타임 엑스레이, 흔히 말하는 수술장 안에서 엑스레이를 찍어가면서 그 병변의 위치를 보기 위해서 좌측 사진에서처럼 네. 그 구멍의 위치를 보고 어디에 우리가 병이 있으니 이 부분이 타겟점이다. 저게 인식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보여드리는 사진이고요. 네네. 다음 사진 또 볼게요. 네. 다음 사진 보면 이제 저희가 박리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 안에 있는 수술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표시를 내놓은 건데요. 박리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들이고요. 물론 전기 소작기라든지 여러 가지 소작 방법들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드릴 건 아니고 네. 이 안에 있는 동그란 원, 2cm 정도 되는 원, 상, 하, 좌, 우, 위, 아래의 동그란 원 안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수술 창 자체가 작아서
생기는 연부조직 손상이나 감염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이제 그 치료 과정을 살펴봤고요. 뭐 잘 모르는 저희가 봐도 일단은 수술처럼 많이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은 좀 적어 보이긴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수술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저 차이점이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건 네. 척추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들도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환자가 수술을 하고 나서 아파서 다시 어떤 문제로 입원하는 경우죠. 다시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는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도 그리고 환자분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그쵸. 그런 거를 수치화해놓은 그 미국 자료가 있습니다. 미국 네. 2012년부터 14년까지 데이터베이스 자료인데요. 네. 그 척추 탈출증 환자 수술하고 나서 재입원하는 확률의 원인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일 많은 게 감염입니다. 두 번째는 수술 부위의 통증이죠. 그 내시경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감염률을 떨어뜨리고 수술 부위의 감염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수술보다 잘 보여서 그리고 공간이 작아서 그리고 수술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일반 수술보다 이건 이 자료는 저희 쪽 그 리서치 그룹에서 진행한 자료인데 네. 양방향 내시경이 수술 중에 일어나는 경막 파열과 같은 수술 중 사고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아직까지는 연구되고 있는 자료입니다. 네. 2포트가 지금 이제 구멍이 두 개로 네, 그렇죠. 접근이 되는 거고 1포트 네. 개방적 수술. 수치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좀 현저하게 차이가 있네요. 뭐 이런 연구라든 예. 부분은 사실은 숫자가 더 많아야 됩니다. 지금 저희 했던 자료 자체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요. 네. 아직까지도 연구되고 있고 근데 임상적인 경험상에서 말씀드리면 수술창이 밝고 깨끗하고 잘 보이기 때문에 수술 중에 일어나는 사고들도 많이 줄어들 수 있고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건 연부조직 손상이 없다라는 얘기 자체가 수술 뒤에 통증도 일반적인 수술보다 전작이 줄어든다는 장점입니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회복 기간도 일반적인 수술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앞서 설명 내용을 약간 종합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자체는 치료 기간 자체가 일반적인 수술보다 짧습니다. 뭐 유압수술을 하더라도 다음날 바로 걸을 수 있고요. 아니 큰 수술을 하더라도 환자분들의 활동을 개선시킬 수 있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기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네. 이유는 이제 아까 누차에 말씀드리지만 근육 절개가 최소화돼서 통증이 적다는 것과 그리고 부분 마취로도 전신 마취로도 부담이 없는 마취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출혈성 경향이 있는 사람들도 잘 보여서 약을 드신 상태로 수술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감염성의 위험이 낮다는 것 자체가 퇴원의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그쵸. 얘기죠. 예. 수술 흉터가 최소화되는 미용적인 효과도 있을 거고 이러한 모든 영향들이 일상생활의 빠른 복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장한진 센터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확성은 높이고 또 후유증은 낮추고 재발 위험도 낮출 수 있는 척추 질환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치료를 고민 중이시거나 현재 이런 척추 질환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아,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전화 접수 상황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54세 여성분이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출산 후부터 허리가 안 좋았는데 요즘 손과 다리가 자주 저립니다.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일단 출산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좀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예.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저희 와이프도 비슷하다고요. 예. 출산이라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연부 조직들이나 관절들이 이완돼서 출산하기 쉬운 형태로 바뀌어 있다가 다시 출산이 끝나고 나면 다 원상복귀가 되는데 맞아요. 100%가 되지 않죠. 네. 그래서 문제는 저 출산 때 몸무게가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나죠. 늘어나죠. 이게 뭐 거의 10kg에서 많게는 20kg 이상을 늘어나는데 예. 그렇게 되면 허리에 특히 요추부에 있는 하중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거기에다가 관절들이 이완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네. 뭐 디스크 탈출증이나 디스크 손상이 빨리 진행을 하죠. 그렇죠. 아까 다리 저림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신경 써서 검사를 해보고 허리 쪽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손발 저림이 같이 있는 경우는 저는 생각컨대 아마 이건 허리 문제나 경추 문제보다 전해질 불균형과 같은 소화기능 장애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아마 호르몬의 밸런스가 안 맞아져서 생긴 문제지 않을까 첫 번째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에 이미지 검사를 통해서 목이나 허리를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네. 현재로는 이제 산부인과 병원이나 여러 가지 내과 병원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몸의 호르몬 상태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두 가지 이제 짚어봐야 될 부분들 저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 좀 잘 확인해 보시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저림 증상이 오는 건지 한번 꼭 그 문제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또 80대 어르신께서도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협착증 수술 이력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넘어지는 게 일단은 그 어르신들 중에서는 좀 가장 그 두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예, 저 그 낙상사고 저게 생각보다는 작은 병에서부터 큰 병까지 이렇게 번질 수 있어서 맞아요. 허리를 예. 다치시면 검사부터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병원 가셔가지고 사진부터 찍어보시고 그 사진이 정밀하게 찍을 수 있는 사진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전문가 한번 만나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급하다면 응급차를 이용해서 응급실로 가셔서 검사하시는 방법들도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는 거동이 약간이라도 가능하시면 매일 빨리 가셔가지고 검사를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정밀검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전문가 만나보셔서 검사 받아보시고 진단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71세 남성분입니다. 엉덩이와 다리가 저리고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저희가 이제 의학적으로 말씀드릴 때 저리다는 것과 바늘로 콕콕 찌르는 느낌은 두 개의 증상이 다른 겁니다. 한쪽은 저리다는 거는 이제 신경이 눌려 있어서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신경이 눌려 있는 협착증이 증상이라면 바늘로 콕콕 찌르는 증상은 그 신경의 손상이 약간씩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네. 그래서 최대한 될 수 있으면 검사해서 저게 왜 원인이 되는지 협착증인지 혈관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린 건지를 확인을 반드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협착 때문인지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반드시 전문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지금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정말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십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방송 중에 장한진 센터장님과 또 통화를 통해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건강닥터와 함께하는 건강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 매거진 실시간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까지 한번 쭉 짚어봤거든요. 그럼 지금부터는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사례는 단기에 재발하신 분이죠. 네. 72세 남자 환자분인데 네. 그 일주일 전에 수술을 하셨어요. 열흘 정도 전에 수술을 하시고 퇴원을 하셨는데 네네. 하고 나서 치료 전에 뭐 응급실을 통해서 너무 아파가지고 허리가 너무 아프고 다리가 너무 저려가지고 내원한 이틀 전에 일이 생겼는데 치료 전에 MRI상에 보면 까만색 디스크가 나와있는 요 부위가 있어요. 네. 요렇게 튀어나와있는 이 디스크가 지금 현재 수술 전에 없던 디스크가 새로 생긴 거죠. 그래서 내시경 화면상에 보면 수술했던 자리가 깨끗하게 안 보이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피든지 여러 가지 자국들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하얀색이 실제로는 이제 재발한 디스크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환자 그 뒤에 수술 끝나고 나서 이렇게 나와 있는 디스크가 없어진 상태로 신경이 하얀색으로 내려가는 길이 보이는 게 정상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죠. 네. 환자분이 수술 끝나고 나서 보조기를 착용 안 하시고 반일을 하셨어요. 예. 단기 재발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 이게 네. 우리 저 척추 수술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 드리면 이제 6주 정도는 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6주 걷는 정도. 것만. 예. 왜 그러냐면 디스크가 제거해뒀던 자리 안에 가성막이 생기면서 안쪽에 있는 디스크 안 나오게끔 몸이 잘 반응을 해요. 그 6주의 시간이 필요한데 네. 6주 동안 허리를 굽혀서 일을 계속 하시게 되면 안쪽에 남아있는 사용해란 디스크가 다시 재발해서 나오는 경우죠. 그렇군요. 그 지시사항을 좀 따라주시면 6주 정도는 허리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허리를 네. 손을 대신다면 수술하고 나서는 보조기 착용 잘 하시고 네. 허리를 굽히는 행위를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은 수술하고 나서 재발이 됐던 그런 사례였고요. 6주 정도는 수술이나 시술 후에는 반드시 좀 회복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좀 의사 전문가의 지시에 잘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치료 사례 만나봤고요. 다음 사례도 디스크 수술 후에 재발한 그런 사례네요. 네. 52세 남성분이시고요. 예. 이 환자분은 이제 부산에서 오셔가지고 부산에서 일을 하러 타 지역에 오셔서 일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네.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등산하다가 다치셨어요. 미끄러져가지고. 근데 다치고 나서 누워있다가 응급실 통해서 내원하셨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걷지를 못할 정도였죠. 네네. 수술 전에 보면 여러 가지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 건 옛날에 수술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약간의 모양이 찌그러져 보이지만 이쪽으로 나와 있는 까만색의 디스크 조각이 있는 겁니다. 네. 뭐 수술했던 기왕이면 15년 전에 수술을 하셔가지고 아마 네. 여러 가지 유착이 되어 있고 연부 조직이 되어 있는데 수술 중에 측안부 재가술을 하게 되면 여기가 신경입니다. 아까는 약간 밝은색으로 보였지만 지금 유착돼 있어서 그런 거고요. 안쪽에 나와 있는 이렇게 디스크 탈출증이 발생한 거죠. 뭐 새로 생긴 병이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네. 일단은 말씀드리면 허리 재발을 했던 원인 자체가 보면 등산할 때 넘어진 거죠. 뭐 연세가 좀 더 드셨다면 골절로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큰일 나실 뻔해요. 예. 젊으셔서 그냥 디스크 탈출증만 생긴 건데 그 증례를 갖고 온 이유는 등산이나 이런 레퍼처를 하실 때는 안전장비를 잘 착용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안전장비나 착용 없이 그냥 막 올라가다 미끄러져서 다치면 이렇게 손상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안전하게 레포츠 활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또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산이든 어디든 이제 많이들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런 야외 활동하시면서 사고로 인해서 좀 다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요. 그럴 경우 이제 안전장비 꼭 잘 착용하시고 안전하게 운동하시는 걸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분도 디스크가 재발한 경우네요. 72세 남성 분이셨고요. 치료 전에 어떤 상태셨을까요? 기억에 나는 걸 휠체어를 타고 내원하셨던 걸로 기억하고요. 걷기가 좀 힘드셨나 봐요. 네, 갑자기 발목이 네. 힘이 없어가지고 다리가 아파서 못 걸어서 오셨습니다. 환자 5년 전에 수술을 받으신 기왕력이 있으시고요. 네. 근데 이제 증상 발생이 한 3달 정도 지난 상태로 오셨어요. 뭐 못 걸은 상태가 꽤 오래 지속됐죠. 뭐 치료 전에 엑스레이상에서 보면 뼈와 뼈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는 그리고 앞에 위에 있는 뼈가 앞으로 밀려나가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생겨 있는 상태고요. 많이 어긋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봐도 보이네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발목으로 가는 신경이 요 사이에 있는데 뭐 요추 네 번째 신경이라 합니다. 요추 네 번째 신경은 발목을 이렇게 들어주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발목을 몸쪽으로 들어주는 신경에 마비가 생기게 되면 걷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오시고 뭐 통증 자체도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양방향 내시경 하에 유압술을 하면서 디스크 간격을 올리고 네. 뒤에 나사못으로 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사진을 보시기에는 아, 저 나사못이 무서워서 환자분들 그렇게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필요하다면 제거도 가능합니다. 이 수술의 목적은 뼈와 뼈 사이의 공간을 올려서 안쪽에 있는 보형물을 통해서 유압을 시키는 게 위안에 있는 뼈를 고정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네. 제가 이 증례 갖고 온 이유는 병이 생기면 병원에 오셔야 돼요. 5년 전에 수술하고 나서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많이 떨어진 상태죠. 그러면 네. 또 사실 병원에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버티시다가 네. 재활 기간이 이분이 제 기억으로는 7개월 이상 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못 걸으세요?
네. 걷더라도 어느 정도의 마비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증상이 생기시면 의사들을 좀 믿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디스크 수술 하셨던 것도 환자분들의 그 건강 상태를 보고 될 수 있으면 조금 작게 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셨던 네. 거고요. 그게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면 앞으로 밀려나가는 병이 그쵸. 생기는 겁니다. 그걸 고정해서 하는 방법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수술 크기를 좀 줄여야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통증 자체나 앞으로 생활하시는 데도 영향이 좀 적을 거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남아있는 증상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의사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면 증상이 생겨도 너무 오랫동안 집에 계시는 거죠. 참으시는 거죠. 네.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이제 네. 오늘 정리해서 갖고 왔고요. 저의 치료하는 방법들 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내시경 통해서 뭐 미끄러져 있는 뼈도 바로 맞출 수도 있고요. 네네. 환자분들의 재활 치료를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너무 늦게 오시면 재활 기간도 길어지고 남아있는 후유증도 계속 생길 거예요. 맞아요. 오셔야 돼요. 병원에 오셔야 해결이 돼요.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또 적기에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오래 참지 마시고요. 일단 증상이 보인다면 전문가를 찾아서 한번 상담을 잘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한진 센터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척추를 바로 세우는 내시경 치료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나의 사례와 좀 비슷한데 나도 저런 치료가 가능할까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65세요. 65세시고요. 네, 아버님. 네, 지금 어떤 증상 때문에 불편하신지 저희 센터장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정맥 폐쇄고 아무 치료 안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보안 경비를 하면서. 네네네네. 그 안전된 시간이 많아요, 보안 경비가. 네네. 그 보안 경비 하다 보니까 5개월 전부터. 네. 이 엉치 위 쪽으로 이렇게 다리 쭉 뻗으면 근육 생기는 데 있잖아요. 뻑 튀어나오는데. 네네네네. 저희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허벅지가 이렇게 계단에 올라갈 때. 네. 허벅지가 이렇게 막 근육이 엄청 땡겨요. 나. 왼쪽은 아무렇지 않는데, 오른쪽만요. 오른쪽만 그러시고요. 예. 네. 그게 5개월 되셨어요, 아버님? 한 5개월 됐어요. 5개월 정도. 그거 저 어디 병원 가셔서 검사부터 해보셨어요, 혹시? 네, 검사했는데요. 네네네. 그 디스크 조금 있고 저 협착증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엑스레이만 찍어보시면. 네, 말씀하십시오. 네? 엑스레이만 찍어보시면. 신경주사를 한 8번 맞았어요. 아. 그런데 아무 효과 없어갖고 지금 저기 그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거 플루 주사 맞고 있거든요. 지금은 2번 맞았어요. 지금 그런 상태에 지금 맞고 있거든요. 그때 불편한 건 허벅지가 계단에 올라갔대요. 엄청 그냥 깽기고 뻐근해요. 아버님, 이거, 수술적 치료 이제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술이요? 예. 네. 너무 이제, 기간이 오래 되셨어요. 지금 7개월 정도 되시고, 주사 8번 맞으시면, 기간상으로 두세 달 이상 지난 거거든요. 그래서 근처 병원 중에, 수술 가능한 병원이 있으시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 먼저 드릴게요. 정밀 검사도 좀 해보시고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일단 통증 주사도 여러 번 맞으셨는데 전혀 호전이 되지 않은 상태신 것 같아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혹시 필요하진 않을까 정밀 검사를 꼭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시술과 수술이 동시에 또 가능한 그런 병원들 전문 기관을 찾아가셔서 한번 정확하게 검사를 받아보시고 또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직접 전화 연결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더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사례 또 만나보죠. 네, 예. 이 환자분은 저희가 이제 제가 발목에 힘이 없어가지고 네. 비슷하죠?
죄송합니다. 네, 요 다음 사례. 네. 네. 이건 69세 여성. 여자분이신데 예. 저희 아까 보셨던 거는 이제 척추관 그 디스크 탈출증에 대한 재발을 얘기 드린 거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척추 협착증의 재발도 가능합니다. 협착증 수술을 10년 전에 받으셨고 8년 전에 수술을 한 번 더 받으셨어요. 양쪽 다리가 너무 저려가지고 내원하셨고 거치를 못한 상태로 오셨습니다. 엑스레이상 봐도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하고 좀 다른 게 디스크의 높이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위에와 아래쪽에 있는 디스크의 간격이 완전히 어긋나 있는 네. 척추 전방 전이증이 생겨있는 상태고요. 그러네요. 이분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디스크의 관절에 희생을 해서 유합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내시경 통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신경 상황을 보고 이게 이제 뒷뼈와 뼈 사이에 넣는 보형물입니다. 그 네. 보형물을 넣게 되면 이런 형태로 바뀌면서 라인이 맞아 들어가는 아. 그래서 보행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치료 전에 저런 협착증이 생겨서 협착증 치료를 했는데 수술을 다시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들이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술을 꺼리시는데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척추를 관리 가능한 질환 형태로 치료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협착증도 반드시 퇴행성 변화를 급격하게 겪게 되면 이런 형태의 수술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나 건강하게 사시는 게 저희 목적이죠. 그럼요. 네. 수술 크기를 암만 키워도 그리고 내시경을 통해서 조금만 상처를 내서 하면 일상생활에 빠른 복귀 가능하고요. 네. 아버님 생각, 어머님도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수술이 간단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혹시 이런 유합술을 받고 나서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나 좀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뼈와 뼈가 붙는 데 시간이 네. 있어요. 우리가 저희 유합술의 원칙은 뭐냐면 뼈랑 붙이기 위한 수술이죠. 네.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뼈가 자라나서 붙는데 한 6주에서 8주 정도가 걸려요. 보조기를 차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일상적인 보행은 수술 뒤에 2, 3일 뒤부터 걸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행기를 자꾸 걸어야 되겠지만 네. 힘이 없으셔서. 조심해서. 그래서 일상생활 복귀는 보조기를 차는 한은 대부분 복귀가 가능하시고요. 네. 한 달 내로. 그리고 보조기를 풀고 다니시면 점차적으로 좋아지시면서 한 6개월 정도 되면 거의 일상생활 하시는데 크게 수술했는지 모를 정도의 네. 회복력을 보일 수 있어요. 맞아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좋았던 그런 치료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이제 허리가 불편해서 못 움직이시게 되면 그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또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수술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도 꼭 그 적게 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협착증이 재발한 경우네요. 예, 이분은 이제 68세 여성분. 예. 수술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기억나신 환자였고요. 세 번이나 네, 받으셨고요. 68세 여자 환자고 척추관 협착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발한 케이스인데 문제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을 아까 같은 경우 뼈가 안 맞아서 디스크 높이는 그대로 있다고 얘기 드렸지만 이분은 네. 디스크 높이까지 낮아지면서 신경 구멍 공간들이 다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거의 붙어 있는 것처럼 네. 보이네요. 이렇게 되면 저 상태 내에서 움직이게 되면 지금 움직이는 사진은 안 가져왔지만 움직이게 네. 되면 신경이 눌려가지고 걸으면 주저앉아야 되고 아예 못 걷고 휠체어를 오래 타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 68세 여자분이신데 휠체어를 오래 타게 되면 문제가 더 커져요. 다른 문제들이 생기죠. 그렇죠. 옆에 좌우의 수술 뒤에 끝난 사진인데 이제 높이를 다 들어올려서 배열을 맞춰놓는 거예요. 물론 뭐 안에 들어가 있는 나사못의 크기를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저 나사못은 뼈가 붙는 데까지만 버텨주면 됩니다. 요 사이에는 뼈가 붙기 위한 보형물이 들어가 있고요. 예. 이 보형물이 붙어서 위에 있는 아래에 있는 뼈들을 다 유합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 나사못이 문제가 된다면 내시경 통해서 이것도 제거가 가능해요. 네. 머리만 마취해서 제거할 수 있으니까요. 저 정도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환자분 가지고 오는 거는 이제 여러 번의 수술을 하시더라도 사실은 가능한 수술이라고 설명드리기 위한 거지만 예. 환자분이 겪으셔야 되는 부분은 이 환자분과 왜 기억이 나냐면 이 수술을 마지막이라고 설명드리고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의 수술은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한 거고요. 환자분한테 때 설명드렸던 내용은 저는 70점짜리 의사라는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통증 자체를 100점을 3점으로 줄여주는 게 제 역할입니다. 그리고 회복을 할 수 있는 나머지 3점은 어머님, 이제 이쪽은 어머니 집이었죠. 어머님한테 역할이 있다고 얘기 드렸어요. 운동 많이 하셔야 된다. 예, 관리하셔야죠. 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70점짜리 의사니 70점만큼밖에 못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얘기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환자 입장에선 이게 마지막 수술이 될 수 있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을 받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어쨌든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장한진 센터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확성은 높이고 또 후유증과 재발 위험은 낮출 수 있는 척추질환 치료법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시면서 혹시 본인의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건강상담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치료 사례 하나 더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서 나랑 좀 비슷한데 하시면 조금 더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은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저 중국 교포분이셨던 걸로. 네.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척추뼈 상태였어요. 그 전에 대학병원 쪽에서 진행하셨던 수술이고요. 이유는 이제 유마티스 관련자 오래 안 오면서 관절 자체 유마티스성 성향을 바뀌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돼 있는 상태였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사진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네, 여러 가지 나사못을 고정시켜 놓고 했던 수밖에 없었던 환자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근데 3년 전에 수술해서 갑자기 저한테 오셨을 때는 다리 힘이 없으셔서 저려서 오셨고 보니 위쪽에 있는 이제 협착증이 생겨 있는 상태죠. 그 상황은 인접 관절 증후군이라는 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압술을 해놓고 흔히 말하는 뼈와 뼈를 붙여놓으면 위쪽에 있는 관절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과사용하면 퇴행성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합니다. 그 급격하게 진행했던 부분 때문에 협착증이 생기고 디스크파열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증상이 생기게 되면 좁아져 있는 공간을 넓혀놓는 간단한 치료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얘기 무슨 얘기 드리냐면 모든 수술은 이러한 합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다른 곳에서도 수술을 하더라도 정확한 선택으로 수술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치료였고 그 수술이 가지고 있는 합병증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죠. 네. 예, 오늘은 이제 특별히 좀 그 재수술, 뭐 네. 3차, 4차 수술 이런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 이유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저희 처음에 얘기 드렸던 척추 질환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과연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것만큼 뭐 제로를 만들어주세요는 네.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껴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아껴서 수술을 진행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을 가지고 단기에 한 방에 낮출 수 있다. 뭐 단번에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재수술을 할 수도 있고 재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그쵸. 그걸 작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쓰기도 하고 크게 하는 방법도 씁니다. 네. 믿고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니까요. 이렇게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겸손의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척추 질환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물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예.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예. 연세 어떻게 되시죠? 70이에요. 네, 70세시고요. 지금 어떤 증상들 때문에 불편하신지 저희 센터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작년 7월 달에요. 네네, 어머님. 수술을 시술했어요. 주사 두 번 맞았어요. 네네, 작년 7월 달에. 한 번은 맞는데 찔이 네. 약물이 딱 퍼지고 네. 한 번은 맞는데 찌릿찌릿하고 네. MRI도 찍고서 했어요. 네, 어머님. 그런데요. 네. 한 몇 달 달인가 그때가 다리 시렵더라고요. 발이 시려요. 예. 다리가 시리세요, 어머님? 발이. 다리. 발이 발. 발바닥이 시리. 그런 증상이 예. 없었는데요. 네네네네. 발이 시렵더라고요. 발이 시려워요. 그 협착증이 심하다고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면 아니 옛날에 수술하라고 했어요. 수술하라 했는데 수술 안 했어요. 네. 안 하고 그냥 주사만 두 번 맞았어요. 작년에. 작년에 주문. 최근에는 다리 시린 게 계속 힘드세요? 어떠세요? 아,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예. 걷는 건 좀 어떠세요? 잘 걸으시나요? 잘 걸어요. 네, 잘 걸으시고. 지금 괜찮으시면 걱정을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시린 게 심하지 않으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주사 몇 번 맞고 나서 좋아졌다라고 표현했던 게 진짜 좋아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협착증이 있으신 분은 수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 증상을 좀 줄여서 설명을 해요. 아.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많이 진행한 상태는 끝에서는 제대로 얘기를 그쵸. 하죠. 예. 어머님한테 얘기 드리는 건 검사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 아까 얘기 드렸던 단어 중에 실이다라고 표현했던 게 네. 신경 손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이 완전히 좀 달라지는 거라 검사 다시 한번 해보시고 네. 진료를 한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추가적으로 정확한 검사가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치료 시기 놓치지 마시고 검사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예, 저는 49년 73세입니다. 네, 73세시고요. 지금 어떤 네. 점이 가장 불편하신지 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어디 많이 불편하신 거예요, 아버님? 저는 허리를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어요. 요추 1번. 네. 압박 골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버님.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 시멘트 그 성형술도 해가지고 수술을 하신다고 했는데 네네. 한 2주 정도 지나가지고서는 수술을 안 하고도 그 상태로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수술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언젠가요, 아버님? 예, 5월 8일 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네, 지금 두 달 지나신 상태네요. 한 달?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통증은 어떠세요, 아버님? 통증이 가만히 누워 있으면은 괜찮아요. 움직이면 아프신가요? 그렇지, 움직이면 아프고. 근데 맨날 누워 있을 수만 없고 그래가지고. 연세가 올해 70대셔서 누워 있는 거는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입원 중이시라고 말씀 나와 있습니다. 입원 중이시네요. 예예예. 예, 예.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정형외과나 그런 수술 그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네네네. 한방병원에 이제 요양 자원에서 있습니다. 아, 그 진료를 한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엑스레이 예. 한번 더 찍어보고요. 예예. 제 의견은 검사를 조금 진행을 한번 더 했으면 싶습니다. 골절 부분이 아마 지금 움직인다라는 의미. 아까 누워 계실 때 괜찮고 네. 일어서면 아프다는 거. 두 달 지난 골절인데 아마 골절 내부에 뼈가 부서지면서 공간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상에서 보이기는 깨끗하게 보이는데 안쪽에 내부를 찍으면 뼈가 비어있는 상태죠. 그렇게 되면 손을 좀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를 해야 되는 네. 상태일 것 같아요. 한번 사진 다시 한번 찍어보고 결정 다시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다시 정밀검사를 꼭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받으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전화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더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다음 사례 계속해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 66세 남성분이시네요. 아, 예, 환자분은 지금 아마 텔레비 보신다면 제가 고생하셨다는 얘기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병원 앞에 있는 당구장에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시고요. 네네. 두 군데 정도 보이는 지금 요거 수술 전 사진입니다. 예, 환자분이 수술 경력이 수술 3회 시술 1회를 하셨어요. 그렇게 너무 힘드셨겠어요. 네. 근데 내원 당시에 보면 소변 보기도 힘들고 왼쪽 다리가 마비가 생겨가지고 발목이 힘이 없어서 보행을 못하는 상태였어요. 네. 보면 뼈와 뼈 사이에 유압술을 했던 부위가 옛날에 한 6년 전 했던 거고요. 요 위에 있는 게 최근에 한 3년 전에 했던 거고 네. 요 사이에 있는 디스크 안에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색깔이 좀 있어야 되는데 까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네. 디스크가 없어진 겁니다. 관절과 관절 사이에 유압술을 해놓으면 안쪽에 있는 디스크가 과사용해서 생기는 일종의 인접 관절 증후군의 형태죠. 네. 거기에 디스크가 없어지면서 뒤쪽으로 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상태예요. 요 방법은 방법이 없습니다. 내시경 통해서 이 나사부터 다 다시 제거하고요. 네. 요 공간에 있는 걸 유압술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뼈를 바로 맞춰놓고 공간을 들어놓고 네. 나사못으로 고정해놓은 네.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하고 나서 바로 발목에 힘이 돌아오고요.
2-3주 정도 재활하시면서 일상생활 가능하시고 당구장 오면 짜장면 시켜주겠다. 네. 네, 기억나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 드리고요. 그러니까요. 믿어주시는 분이셨고 저희를 와주셔서 결과가 좋았던 환자분입니다. 네. 참 이렇게 세 번이나 수술을 하신 분이라면 이제 병원에 가기가 더 힘드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료진을 신뢰하고 이렇게 믿고 맡기셨기 때문에 예우가 그런 좋았던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다음 사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분은 조금 복잡해서 제가 사진을 두 장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53세 남자 환자시고요. 요 수술했던 거는 환자분이 30대 때 20년 전에 수술하셨던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보면 나사못의 위치가 좌우를 이렇게 넣어놓는 건데 네. 위치가 다 바뀌었어요. 위치가 바뀐 이유는 이 나사못의 기능을 잃기 시작하면서 안에 유압되어 있는 게 다 틀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보면 뒤쪽에 신경이 나가는 하얀색 신경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완전히 없어지고 잠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부부터 있던 유압술에 놓은 자리도 디스크가 완전히 낮아지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그쪽 다리에 마비가 생겨서 양쪽 다리 저림도 뿐만 아니라 하시는 일에도 문제가 생겨 있어서 직업활동을 잘 못하시는 상태로 내원하셨고 다음 장 보면 제 양방향 내시경하에 유압술을 다시 진행을 했죠. 무너진 뼈를 다시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격이 생겼네요. 네, 간격도 생기고 그 넣어놨던 그 나사못의 배열이 이제 맞아들어가는 상태에서 거기에다 신경이 나가는 길을 여러 번의 수술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모양이 다 안 좋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신경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하얀색 통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마비도 젊으셔서 마비도 빨리 개선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마비가 빨리 개선돼서 일상생활로 많이 빨리 복귀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죠. 이 마비 상태도 오래 지속되면 이제 다시 원래를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더 걸린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안 돌아오기도 네. 하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빠르게 좀 시술이나 수술을 필요한 경우에는 빨리 좀 처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장한진 센터장님과 함께 척추 질환의 치료법 중에 하나인 양방향 내시경 시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치료를 앞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양방향 내시경 개발돼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 기술의 개발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수한 치료법이지만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한테는 필요한 방법일 거지만 네. 수술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쵸. 근데 대신 의료진을 믿어주시는 것만큼 환자분들한테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 말씀드리고요. 네. 기술을 너무 기술이 좋다고 해서 너무 의료진이 우수하냐가 아니라 환자분들이 믿어주시는 것만큼 그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서 아마 진료를 볼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니까 믿어주십사 하는 마음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네. 이걸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허리 척추질환을 치료하는 다양한 치료법들을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한진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